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북미가 상당히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고, 회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최초로 관여와 평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전환의 어떤 계기를 끌어내셨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적어도 외교 아젠다에서 남북 문제를 이렇게 우선순위에 뒀던 적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의제가 아니었다. 차관보 수준의 의제였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대통령 의제로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11월 선거 이후에 이게 과연 트럼프 에이전다로 계속 중요하게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지금 그 북미 간의 교착된 국면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에게 조금 더 진전된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다면 또 조금 설득을 하시고 싶다면 어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문 대통령이 어렵겠지만은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남쪽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한미 공조로 가야지. 핵 문제는 뭐 주역을 미국이 하고 여기서 단역만 해서는 이게 미국도 힘이 들고. 막상 대화를 통해서 내용, 비핵 평화의 이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조금 역할이 위축되고 소락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과거의 북핵 문제는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지 남쪽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아주 견고한 입장을 4.27에서도 아마 주장을 하지 않았던가 싶고, 사실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이핵 문제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당사자라는 그런 입장을 이 단계에서 저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차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때 다른 의제와 함께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당당하게 올라가야지 그 후에 모든 남북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좀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하게 좀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의제에 올리는 노력을 이 단계에서부터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남북 문제를 너무 비핵화 문제로만 보는 거거든요. 99% 비핵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할 일은 이 비핵화 의제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한테는 남북 문제는 비핵화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룸을 또 주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한미 축으로 견인해내려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던 것이 복원되는 이런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 동아시아 질서의 재조성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할아버지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중소 간의 줄다리기를 하듯이 미중 간의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근데 사실 저 같으면은 미국 쪽으로 체중을 70% 실어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북핵 문제, 이 여태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를 트럼프의 공으로 돌리고 트럼프의 에이전다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 11월 이후도.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그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요소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분리돼서 접근해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좀 갖고 계신 포괄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핵물질 시설 신고와 이제 종전 선언. 사실 종전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선언인데 네. 다만 신뢰를 더 공고히 하도록 하는 거에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종전 선언과 신고로 해서 들어간다면은 상호 교환 같은 거. 네. 그런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재 문제를 가지고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건 제가 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네. 북핵 체제와 제재 체제의 상호 해소 이것이 관건일 텐데 평화를 위한 안보적 그 불가역성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시장화와 개방화 경제 영역에서 국제 경제 체제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북한을 요 대화의 국면 동안 비핵 대화의 국면 동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할지.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북한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기가 왜 핵을 이렇게 고집했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뭐 베트남하고 또 과거 중국의 고도 성장을 넘어서는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이 비핵화의 진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설명을 해서. 네. 예, 그 이제 요 길지 않게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을 남북이 잘 대화를 하고 이 미국 입장 서로 국제적 사회의 입장을 해서 북한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정부가 또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큰 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을 설득하되 미국의 그 이 깨림직한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북한과의 작은 이 경협 같은 거를 과속으로 추진하는 거는 나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남북 문제를 못 풀어서 남남 갈등이 악화되면 코리아 리스크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코리아 뭐 어드밴티지로 가지 못하고 디스어드밴티지로 가면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지금도 나쁘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시장화나 개혁 개방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IMF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 통계부터 잡아야 되고 그게 되면 이제 세계은행, 뭐 아시아 개발은행, AIIB 유러피안 디벨롭먼트 뱅크까지 EDB인가요? 굉장히 그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경제가 상당히 매력적인 경제거든요. 국제경제기구와의 그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북한의 경제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김정은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또 고수할 부분은 고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는 이제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체제의 지도력에 비례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 문제나 안보 문제는 내부에서 갈등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이미 내부에서 장애를 만나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함께 가는 것이 남남 갈등을 완화하고 내부 통합에도 아주 유리하지만 북한을 끌고 가는데도 비핵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나는 문재인 정부도 이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은 이 보수 세력과의 정말 깊은 교감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그 정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세력과 이 대화를 좀 넓혀 나가는 것이 참 모양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경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